임신성 당뇨병 산모의 혈당 조절 및 인슐린 주사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산모분들께 혈당 조절과 인슐린 주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성 당뇨병과 일반적인 당뇨병의 차이. 임신성 당뇨병 산모 혹은 기존의 당뇨병으로 치료를 해오다가 임신이 된 분들은 혈당 조절에 있어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 목표 수치가 일반 당뇨병 환자에 비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혈당 목표 수치는 공복 혈당 95mg per dl 미만으로 식후 2시간 혈당 120mg per dl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수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거대아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면 첫 1, 2주는 식사 때마다 식사 직전과 식후 2시간에 자가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치료법이 태아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임신 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식사 관리와 운동요법이 중요하지만 혈당이 목표 수치보다 높다고 해서 지나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요법은 임신 시 식후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자궁 수축이나 기타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운동요법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약물요법. 적절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2일 이상 권장 혈당 수치인 공복 혈당 95mg per dl, 식후 2시간 혈당 120mg per dl를 넘게 되면 투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경구 혈당 강화제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모에 대한 경구 혈당 강화제 투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경구 혈당 강화제가 태반을 넘어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에도 불구하고 목표 혈당이 유지되지 않는 산모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해서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요법.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인슐린을 주사하는 방법 자체는 보통의 당뇨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슐린 펜 주사법은 인슐린 펜 시작하기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임신성 당뇨병의 인슐린 요법에는 다음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슐린의 종류. 산모마다 차이는 있으나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식후 고혈당이 특징적이며 식후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용 시간이 빠른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중 식후 혈당 조절 개선에 효과적인 휴마루그, 노보레피드 등의 초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속효성 인슐린의 작용 시간은 2, 3시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작용 시간이 긴 휴믈린 N 등의 인슐린을 저녁 시간이나 취침 전에 투여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인슐린 용량의 조정.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목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슐린의 양도 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투여 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혈당이 목표보다 높은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 혈당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슐린 용량 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연속으로 2일 동안 120mg 퍼 데시리터를 넘게 되면 식전에 투여하던 초속효성 인슐린을 1일 2단위 증량하십시오. 아침 공복혈당이 연속으로 2일 동안 95mg 퍼 데시리터를 넘게 되면 저녁 시간이나 취침 전에 투여하던 휴믈린N을 1일 2단위 증량하십시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개개인의 산모마다 적절한 인슐린 용량 조정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주사 부위, 보편적인 주사 부위. 가장 보편적인 주사 부위는 복부 또는 하복부입니다. 그러나 임신 주수가 높아지면 복부에 주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윗팔의 뒷부분이나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주사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흡수할 지방 조직은 많지만 신경이 적게 분포하여 주사 시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주사 부위의 순환. 인슐린은 주사 부위에 따라 흡수되는 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사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같은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 주사에 허벅지를 선택했다면 저녁 때 투여하는 인슐린은 항상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부위를 통해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동일한 위치에 여러 번 주사하게 되면 굳은 살이나 과도한 지방 축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굳은 살은 보기에 흉할 뿐 아니라 인슐린이 흡수되는 정도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목표 혈당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 부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해당 주사 부위 내에서 매 주사 시마다 2에서 3cm 정도 자리를 옮겨 다른 지점에 주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사항. 제조 회사별로 펜 작동법이 다르므로 사용할 인슐린 펜에 따라서 사용 설명서를 세심하게 읽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여량 설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인슐린 펜의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임신성 당뇨병 산모의 혈당 조절 및 인슐린 주사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